cinnamon bread and blackmail bread. 오늘의 재료는 바로 호떡 믹스, 우유, 버터입니다. 먼저 호떡 믹스에 들어있는 건조 이스트를 따뜻한 우유에 넣고 녹여줍니다. 그리고 호떡 믹스 가루에 이스트를 녹인 우유를 붓고 버터 한 조각을 넣은 후 믹스해 줍니다. 열심히 반죽을 끝내셨다면 랩으로 씌운 후 두 배 정도 부풀어 오를 때까지 상온에서 약 40분간 숙성시켜줍니다. 우끼우끼는 젠믹스를 둘로 나눈 후 한쪽은 시나몬 가루를 넣고 다른 한쪽은 넣지 않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숙성이 끝나셨다면 손으로 꾹꾹 눌러서 공기를 빼주세요. 그리고 나서 밀대를 이용해 반죽을 쭉쭉 펴줍니다. 우끼우끼는 밀대가 사라져 텀블러를 이용해서 펴도록 하겠습니다. 펴놓은 반죽 위에 녹인 버터를 바르고 시나몬 가루가 들어간 젠믹스를 반죽 위에 뿌린 후 돌돌 말아줍니다. 다른 반죽은 동그란 모양 안에 젠믹스를 넣은 후 살짝 펴서 구워줍니다. 180도 온도에서 약 20분간 구워주세요. 완성이 되셨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그릇에 담아줍니다. 데코까지 끝이 났다면 지금부터 맛있게 먹어주세요. 오늘도 우끼우끼 맛있게 보셨나요?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